나옵니다. 배아, 소장이옵니다. 소장 알아보시겠사옵니까? 어째 배아 깨어서 정신을 놓으신 것이냐? 어째? 태우 배아께 없어 연로하시어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낙지거라! 내 태우폐하의 병세를 잡지 못하는 자가 어찌 어이라 취할 수 있겠느냐? 태우폐하가 괜찮으시지 못하신다면 짐은 너희의 수급을 베어 그 죄를 어미 물을 것이다! 황상폐하, 고정하시옵소서. 역정을 내시오면 태우폐하의 병세가 악화되실 수도 있사옵니다. 너희는 태우폐하께 당제를 올리거라. 짐이 친히 약을 다려 태우폐하께 올릴 것이노라. 태우폐하께서 병을 얻으신 것이 모두 이 못난 소자의 불의한 탓이옵니다. 소자, 당약을 다려 올릴 것이오니 하루속히 괜찮으시옵소서. 황상 폐하께 오서 금강야차가 거백한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신 일은 참으로 영명하오신 용담을 내리신 것이오이다. 아니, 이제 금강야차가 황명을 받들어 황도로 올라온다면은 조원정이가 제 아무리 국정을 독판치어 해분들 별 무슨 통할 것이오. 이 사람 뜻도 그러하오이다. 허나 금강야체의 반역을 사멸하여 주신다면은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내릴 것이거늘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는 것이오이까? 이 제기란 말도 있지 않소이까? 지금 조원정의 위세를 꺾을 사람은 금강야차뿐이오이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중방회의에서도 힘을 쓸 수가 있을 것이오이다. 황상폐하께서 금강야차를 불러올리신 뜻은 황실의 보위를 해달란 뜻이거늘 어찌 당파의 이해를 논하신 것이오이까? 국정을 논하시는 분들께서 황실과 사직을 위해 옳다면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고든 소리를 내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늘 어찌 금강야차라는 방패마이가 입구 읍구에 따라 철신을 달리할 수가 있단 말씀이오이까? 공부상서의 말씀이 이 지당한 뜻입소이다. 고정실 여분들을 깨워서 중서문화성에 모여 앉아서 무슨 모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오이까? 혹시 이 사람을 도모하자는 모의를 하고 계시지는 않았겠지요? 오, 조상 장군. 뭐 뒤가 좀 캥기는 일이 있으신 모양이구려. 뭐여? 어찌 중방에 영습 깨워서 중소문화정까지 뜨셨는가? 여기는 조정신료들이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이니 군부시장들 깨워서는 그만 물러가시는 게 옳을 듯이구만. 공부상서가 황상폐하의 밀명을 받고 서라벌의 발걸음을 하였던 일은 내 잘 알고 있네. 금강야차가 황도로 올라온다 하여 헛된 기대들은 마시구려. 금강야차가 황도로 돌아온다면 그날로 제삿밥을 먹게 될 것이오이다. 아시겠소이까? 지금 태우폐하의 병세가 위중하시어 황제께서 친히 당약을 다리시며 노심초사하고 계시거늘 어찌 황실을 떠받드는 조정과 군부에서 이리도 지리 멸렬한 권세 다툼을 벌이고 계신 것이오이까? 금강야차가 황도로 돌아올지 여부를 떠나 조정과 군부에서 피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황실의 큰 불충이 될 것이오이다.
이 사람 말을 명심하시오. 황도로 올라가면 무주공산인 조정과 군부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둘 선사께서 분명 그리 말씀하셨사옵니다. 지순아, 내 당장 최장군과 자선을 부르거라. 분부 받잡겠사옵니다. 내 그토록 타일렀거늘 어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것이냐. 어쩌자고 부용 부인께 금수만도 못한 짓거리를 저질렀단 말이더냐. 큰형님, 우리 형제 그 일로 아버지한테 죽을 만큼 매맞고 며칠 동안 굶어가면서 용서를 빌었어. 한데 어찌 지난 일을 들춰낸 것이오이까. 아버지께서 대의를 세우셨다면 자식들이 솔선수범 신중하게 처신하여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너희가 이토록 개차반이거를 어찌 아버지께서 백성들과 군사들 앞에서 위험을 세웠을 수가 있겠느냐. 형님하고 우리는 종자가 다른 모양이니 내버려 두시오. 뭐야? 네 지금 무어라 하였느냐? 형님은 글도 깨치고 부용이란 계집의 비유도 잘 맞춰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지만 우리야 찬밥 신세 아니오이까. 허니 괜한 참견 말곤 내버려 두란 말이오. 이놈이, 이놈이 내 지금 형한테 할 소리더냐? 아니, 아니 이게 뭔가 하는 짓이냐? 아유 이놈들, 아유, 아니, 아유, 아니 애들도 아니고 어찌 형제간에 싸움 박질이냐? 지영아, 어찌되었건 네 형한테 덤벼둔 죄가 크니 잘못을 빌거라. 소재나. 잘못한 것이 없사옵니다. 뭐라?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더냐? 앞으로 나한테 형대접 받을 생각은 마시오. 아시겠소이까? 에! 저놈들! 아유, 지순아, 네가 참거라. 아유, 한 콩깍지에서 난 콩도 제각각이라고 하였거늘 배만 빌어나온 너희 형제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예? 아무것도 아니다. 네, 황도로 올라갈 것이다. 황룡께서 어찌 고려 왕자의 명을 받들려고 하시는 것이옵니까? 황룡의 대업을 이루는 길은 고려의 황실과 조정을 무너뜨리고 신라의 황실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 내 아무리 새로운 황실을 창건해본들 백성들의 추앙을 받지 못한다면 무리에 성벽을 쌓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